언제나 뭔가를 처음 경험해본다는 것은 설레고 짜릿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해볼 일은 무엇이냐? 자, 오늘은 이제 그 차 세차 좀 시켜주려고 전문가를 오늘 좀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1일 세차 선생님 용용입니다. 특별히 경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 중에서 세차해본 애가 얘밖에 없어서 불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제 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차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아침 끌고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세차용품이 없습니다. 예. 예,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1차 충격.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왜 안 빌려줘? 아니, 세차장 가면 다 빌려주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세차장을 왜 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차도 이제 애지중지한단 말이야. 그럼 집 앞에서 그냥 세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세차장을 왜 가? 집 앞에 호스 이런 게 없잖아. 아하, 100만원 프라이드 황제 세차 시켜주기. 그뒤 군말 없이 도착한 세차장. 저 안쪽으로 예. 가야 돼. 안쪽으로?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나요 그냥? 이런데? 이런데? 네, 이런데? 저 구석탱이로 가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쾌적하네. 그쵸, 스텝 1. 네. 카드를 사야 돼요. 카드? 아, 여기 회원카드? 그치. 사장님 혹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 비 오는 날에 운전을 해봤는데 유리에 코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거의 이 느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유리 코팅도 좀 하려고 코팅제를 먼저 골랐고 손세차를 할 거니 물 담을 통을 골라야 되는데 뭔가 구석에 짱 박혀있는 큰 놈이 가장 싸네요. 오, 그럼 이걸로 가지. 역시 질보단 양이죠. 물 담을 통을 골랐으니 물에 섞어줄 차 샴푸를 사야 한다네요. 1,000원 차이인데 1,000원 비싼 거 사 그냥. 용량 차이가 엄청난데요? 1,000원 차이가 아니고? 어차피 너 이거 다 못 써. 오케이. 역시 양보단 질이죠. 그리고 끝났나요? 이제 저거 사야지. 예. 어림도 없지 이제 시작입니다. 나도 한번 닦아주는 건데 또 초극 미세모 이런 거. 야, 이 정도면 내 머릿결보다 부드러워. 그렇게 내 머릿결보다 부드러운 소를 샀으니 이제 끝이죠? 아니요, 회원카드도 결제해야 합니다. 보통 얼마 하세요? 신규할 때? 만 원 많이 하세요. 써보고 이제 또 계속 2만 9천 원 나오셨어요. 차 가격에 아니, 차가 100만 원이고 총 7만 원 돈이 나왔으니 이거 거의 0.1 프라이드네요. 처음부터 차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하게 생겼는지 타월을 서비스로 주셔. 저랑 한번 해볼까? 뭐 해 이제 찍어줄게. 저 뭘 안다고. 나를 시킬 건 아니잖아. 근데 먼저 보여주셔야죠. 일단 자. 일단 까야지. 준비를 해야지. 언박싱은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뭐부터 하면 되죠? 아까 발급받은 카드로 여기다 한번 딱 찍어. 지금 그러면 예비 세척을 하면 되나요? 아니지, 조합으로 조집니다 일단. 아, 그래요? 시작부터 세게 가르치시는 선생님. 자, 그리고 쇼. 뭐야? 우와. 우와. 유치원 꼬꼬마 시절 장래희망이 소방관이었는데 뭔가 잠시나마 그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야, 질질이 깨끗해지네. 나 세차에 재능이 있을지도?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덧뿌려대다가 아, 이거 안 끝나. 슬슬 상환이 두 분의 한계가 올 때쯤 드디어 끝났네요. 뭔가 물이 계속 쪼르르 나오길래 아까운 느낌이 들어 계속 들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 상당히 더럽네요. 샀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에? 뭐 해야 돼? 가자. 세차고 뭐고 더럽게 힘들어. 이대로 가면은 더 더러워진다고. 이제 거품으로 얘를 때를 불려야지. 거품을 이렇게 한번 싹 묻혀봐. 이거 재밌을 거야. 스노우폼. 이거 누르면 또 바로 시작하는 거야? 숨을 쉬었다 하자. 안 돼. 빨리 해야 돼.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물이 다 마르면 안 된다고. 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봐 그럼. 어? 보여줘봐. 빨리. 야, 시간 간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이 녀석한테 촉박한 척 넘기고 좀 쉬어야겠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아니, 재밌어 보인다. 이건 상당히 재미가 있어 보이니 다시 가로채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야무지게 붙이는데. 이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생크림 케이크 만드는 느낌이라 나중에 매점이랑 같이 와서 시켜주면 아주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시간도 잠시. 뭐 끝났어? 그래, 빨리 하자니까. 얘는 비싸. 측면 한쪽은 아직 칠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찝찝하지? 얘 잘 문지르면 되지 않을까? 이거 문지를 거 아니야. 이렇게 불린 다음에 네. 물로 그냥 씻어낼 거야. 야, 이건 빨리 알려줘야지. 나 빨리 하라 했잖아. 이래 봬도 친구 사이 맞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 본인이 차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사실 뭐 사랑하고 그렇지는 이렇게 이제 불려놓으면 되는데 이제 동안 뭘 해야 되냐. 물을 받아와야 돼. 물이요? 네. 어디서요? 어디서긴요. 저기죠. 어? 아니요. 여기서 물이 나오더라고. 저기 개수대가 있잖아요. 여기 봐, 물이 나와. 어쩌라고요. 누르면 쭉쭉 나온다. 에, 헛소리는 이쯤하고 물이나 채우러 가죠. A few moments. 물 받아왔습니다. 물을 조금 버릴까? 왔는데? 처음부터 그만. 아무래도 선생님을 잘못 부른 것 같네요. 여튼 떠온 물에 샴푸 두 번 쭉 짜주고 거품을 야무지게 내놓습니다. 담가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아, 이거 젖을 것 같아가지고. 젖어요. 이거 방수가 안 돼. 아니, 진짜 방수가 왜 안 되냐고. 야, 어느 정도 났으면 빨리 꺼져 이제.
왜요? 물 한번 헹궈야지. 또 물을 해? 어 빨리 빨리. 그럴 거면 야 이거 물에다 이거 해가지고 샴푸 아니야. 했으면 됐잖아. 이 개. 뭐 선생님이 까라면 까야죠. 와 무지개다 무지개. 와. 야 그래도 살면서 내 손 내 산으로 무지개도 만들어 보네요. 이제 물 시간이 끝나서 내려놓고 다음 거 하려는데. 아 손에서 똥 냄새 나 뭐야 이거? 나물 씻어주기만 하지. 와 냄새 뒤져 이거. 냄새 맡아 봐. 똥꽃 존나 들겠는. 우리 앞으로 세차장 이용할 때 손은 닦고 사용하기로 약속. 이제 대망의 손 세차 시작입니다. 좀 애정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치. 섹시? 죄송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줄까? 예? 우리 지금 여기 얼마 썼어 세차에? 0.1 프라이드. 그치. 근데 이거를 세차 업체에 맡기잖아? 예. 3만원에 실내까지 싹 깔끔하게 해줍니다. 절규했습니다. 아무튼 손 세차는 이렇게 대강 마무리 짓고 드디어 마지막 순서인 유리 코팅 시간입니다. 여기를 눌러가면서 예. 나오거든? 예. 오 물 싸는데? 이 시야에 닿는 모든 곳들을 빡빡 문질러줘야 돼. 예. 그럼 끝인가요? 어 끝이야. 아 간단하네. 간단하다고 한 새끼 나와. 야! 뭐 하는 거지? 프라이드는 얼마나 좋을까? 이젠 싫다네요. 야! 전화는 옆에는 잘 안 하긴 해. 이걸 왜 지금 말이죠? 유튜브서.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던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유튜브서 근데 한 명의 차주로서 차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프라이드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해를 가하네요. 암튼 시원하게 벗겨주고 뽀송뽀송하게 말려준 뒤 마지막으로 유리 코팅까지 맞춰주니 깨끗하네. 우와. 이 휀다 좀 보세요. 빛이 나 이거 뭐야 이거 지려. 진짜 열심히 닦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장장 몇 시간에 세차 끝? 예 세차가 끝났습니다. 실내는 패스하는 걸로. 아 그러네 실내가 남았네? 아니요 패스하는 걸로. 야 실내가 남았잖아. 아 잠깐만. 그뒤 실내 상태를 잠깐 확인해봤는데 이거 하면 야근이라 패스합시다. 그러면 유방 바이. 다음날 그래도 프라이드는 행복합니다.